마지막에 태그치도 아웃입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면서 중견수 앞에 한타. 황재균 선수가 통과 시도를 받고 홈으로, 공도 홈으로 옵니다. 땡! 이루어졌습니다. 덕치. 안녕하세요, 선수 여러분. 덕치입니다. 재밌는 웃긴 대결이긴 한데 선수 출신이 홈송구를 할 때 과연 비선출이 2루에서 리드를 얼만큼 해야 하나, 저도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뭐 재미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외야 송구 능력이 어느 정도고 달리기가 주자가 얼마나 빠르고 뭐 이런 거에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석구치가 한번 또 재미있게 한번 재밌는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수가 먼저 딱 홈에서 치는 순간 주자가 딱 뛰고 제가 잡아서 홈을 던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 주자가 아웃당하면 리드를 또 갈 거예요. 또 아웃당하면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리드를 어느 정도 해야 살 수 있나 뭐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홈에서 타격이랑 견제 뭐야 태그를 맡아주실 친구 1, 그 다음에 강명씨, 이대명씨가 또 주자로 또 달리시면 어떻게 좀 떼요? 100m 11초? 아이씨.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3m 시작을 하겠습니다. 1차 3m 실패. 2m 시작하겠습니다. 2m. 네. 10m니까 아니 10m로 만들자. 10m. 오케이 오케이. 10m 실패고 이제 마지막은 13m. 마지막. Let's go. 마지막. 13m. 13m.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또 여러분 그 이제 13m 리드를 해야 살았습니다. 주자들 이제 달리기 속도라든가 아니면 송구 능력이라든가 타구 속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오늘 이렇게 고생하신 우리 강명씨, 이대명씨랑 친구 1 세 분이 너무 고생하셔서 또 재밌고 다양한 소재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또 재밌게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